인천 산악체육관입니다. 2018-2019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남자부 2라운드 빅매치가 펼쳐집니다. 두산과 SK 호크스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영진입니다. 최현호 해설을 함께 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라운드 두 팀 간의 경기는 역시 이제 우승의 향방이 상당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1라운드 두 팀의 맞대결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SK 호크스가 정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30대 19, 11점이라는 정말 큰 점수 차이로 두산이 이겼는데 많은 분들의 예상과는 좀 많이 빗나갔었죠, 그때. 네. 네. 자, 그 원인을 이제 분석하면서 이제 2라운드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1라운드 SK 호크스의 대패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이 SK 선수들 두산전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훈련들을 했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많은 부담감을 안고 경기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산은 뭐 워낙 이제 완벽한 어떤 그 팀 경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우패 행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역시 이제 오늘 두산이 오늘 SK 호크스를 잡으면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역시 두산 천하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역시나 두산 아직까지 무결점의 팀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역시나 이 정의경 선수, 김동명 선수 그리고 골키퍼 이 박찬영 선수의 일직선 라인업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때문에 역시나 두산이 정말 최강이다라는 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오늘 경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러분과 함께 관심을 갖고 경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두산이 6전 전승 무패 행진으로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요. SK 호크스가 이제 두산에게 1패만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모두 승리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두산 같은 경우는 뭐 6승 무패 정말 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SK 호크스 단지 이 두산과의 경기에서 1패만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정말 자존심 회복을 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윤경진 감독이 역시 뭐 이번 시즌도 잘 준비하면서 전승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전승 우승이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윤경진 감독 정말 선수 때나 뭐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도 역시나 이렇게 뛰어난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황봉성일 감독은 신임 감독으로서 기대를 많이 해봤는데 첫 경기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지난 1라운드 맞대결 개인 기록 살펴드리면요. 득점은 이제 두산의 정경 선수가 8득점으로 가장 많이 기록을 했고요. SK 호크스는 이제 하태현 선수가 6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역시 이제 세이브에서도 골키퍼 역할도 상당히 또 중요했고요. 그렇죠. 박찬영 선수가 정말 70%가 넘는 방어율을 보이면서 그날 경기를 지배하지 않았나라고 봐집니다. 네. 그런 측면이 뭐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요. 오늘 두 팀의 골키퍼들의 활약은 과연 어떨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영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이번 시즌도 팀의 에이스 그리고 남자부 전체의 어떤 그 스타로서 그 역량을 계속해서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팀의 전력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두산이 현재 6승 그리고 SK 호크스가 이제 5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팀별 어떤 그 득점 실점 세이브 파울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징을 좀 분석해 주시죠. 역시나 뭐 득점력과 또 이 방어 능력이 뛰어난 두산이 조금은 SK보다 앞서 나가지 않나라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평균 세이브는 평균에서는 이제 SK 호크스가 조금 더 많은 그런 모습을 수치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뭐 전체적인 어떤 우승의 향방에 있어서 두 팀 간의 경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부크 라조비치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확실한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1라운드를 마감한 시점에서 아직까지 적응이다라는 단어는 사실 지금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부크 라조비치 선수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네. 최대한 발휘해서 100%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두산의 지난 맞대결에서의 지금 슈타츠가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뭐 전체적인 분포도가 굉장히 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두산이 정말 강팀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고르게 득점을 가져갔던 두산이고요.
같습니다. SK 호크스는 어떻습니까? SK 호크스 주로 지금 뭐 피벗 플레이어를 의존한 그런 공격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이 라이트백에서는 정말 이 공격력이 정말 빵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이 외곽 플레이가 살아줘야지 이 SK 호크스의 강점인 피벗 플레이어가 더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날은 뭐 되는 게 없었던 SK 그렇죠. 호크스여서 네. 그 다음부터 이제 황보성일 감독이 뭐 사실 뭐 악뜨거했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구나 하고 어떤 그 두산의 전력에 대해서 좀 깜짝 놀라면서 이번 2차전 정말 준비를 잘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SK 호크스 형님들의 정말 매운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절치부심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서 왔는데 네. 과연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 역시도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두산의 이제 주축 선수들의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정의경 선수가 득점과 어시스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블럭에서는 이제 역시 김동명 선수가 11개로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김동명 선수 굉장히 힘이 좋고 터프한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에서는 이 선수가 축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SK 호크스는 팀에서는 득점 장동윤 선수가 1위고요. 어시스트에서는 하태현 선수가 1위. 블락슛은 이제 부클라조비치가 9개로 팀에서 1위, 전체 2위인데 역시 이제 득점력에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팀이 올라가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SK 호크스 유범준 선수가 조금은 더 활약을 해줄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을 통해서 1차전 결과 이제 분석을 해 봤는데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뭐 각 팀별로 다 분석을 했을 테고, 그 무엇보다 이제 황보성일 감독의 SK 호크스가 두산에게 이제 확실하게 도전장을 던진 이번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SK 호크스 가장 어린 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 야심차게 올 리그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네. 이 두산의 정말 매운맛을 한번 봤고 이번만큼은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네. 좋은 모습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팀의 라인업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입니다. 윤경신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의경, 이한솔, 구창은, 송인준, 임덕준, 박찬영, 조태훈, 김동명, 김신학, 나승도, 황도엽, 하무경, 강전구, 정관중, 정진호 선수입니다.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두산이고요. 자, 이어서 SK 호크스 라인업 살펴드리도록 하죠. 황보성일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부클라조비치, 오승건, 박지섭, 이현식, 장동현, 정대검, 유범준, 김양욱, 박승근, 하태현, 류진산, 허준석, 정진호, 지형진, 이창우 선수입니다. SK 호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현식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정말 이 키플레이어가 아쉬운 SK 입장에서는 빨리 이현식이 부상을 털고 돌아와야지 원활하게 팀 분위기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선수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 SK 호크스 입장에서는 팀의 이제 중심축, 베테랑 리더 이런 부재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팀의 리더인 이창우 선수가 워낙 그 골키퍼로서의 재능이 뛰어나고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이 방어적인 면에서는 정말 괜찮은데 득점력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그동안 좀 보여왔다는 것은 네. 확실합니다. 이창호 골키퍼가 세이브 이제 1100개에 4개 모자라는 상황인데요. 아들이 지금 아빠 유니폼을 입고 오늘도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아들이 오늘 네. 드디어 아빠가 이 1100 세이브를 올리는 모습을 네. 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두산에게 또 유난히 강한 면모가 있는 이창호 골키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창호 골키퍼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 골키퍼이지만 네. 특히나 이 두산전에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 이창호 골키퍼의 활약 기대해 보는데 사실 지금 선발로는 지영진 골키퍼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잘 지켜보다가 오늘 경기에 출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과연 두산과 SK 호크스 두 팀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과연 어느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될지요?
일단 이창호 골키퍼보다는 지영 골키퍼를 먼저 전반에 세웠습니다. 자,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부산과 SK 호크스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입니다. 붉은색 유니폼에 SK 호크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흰색 유니폼에 두산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지난 첫 대결에서는 북구 선수가 이 출장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네. 오늘은 뭐 홍보성일 감독 스타팅 멤버로서 북구를 기용을 했습니다. 네. 과연 북구가 오늘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천천히 볼을 돌리면서 오승권이 센터백에서 중앙 쪽으로 다시 그대로 왼발 슛! 왼손으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만 골대 맞고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시도였어요. 빠른 템포로 공격을 이루어졌는데 뭐 아쉽게도 골대를 맞췄습니다. 네. 하태현의 슈팅 골대 맞고 나옵니다. 두산은 박찬영 골키퍼가 전반에 나와 있습니다. SK 호크스의 또 오늘 또 이제 매서운 도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렇죠. 두산은 어떻게 이 전승의 페이스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지요. 우중간에서 파고들면서 다시 강전구 히스테로입니다. 윤경신 감독 뭐 대단한 어떤 전력을 계속해서 잘 만들어가고 있는 두산의 감독입니다. 강전구 슛!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떤 팀은 골대를 맞고 네. 득점이 되지 않지만 어떤 팀은 골대 맞고도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네. 첫 골은 강전구가 만들어냅니다. 강하게 잡아당겼는데요. 지금 카드가 초반부터 신경전이 네. 굉장한데요. 자, 김동명 선수가 카드를 받았습니다. 역시 아주 중앙에서 든든하게 버텨주는 선수인데요. 그렇죠. 중앙 수비 나승도와 김동명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네. 자, 그 부분을 SK 호크스는 넘어서야 되고요. 그렇죠. 북구가 있습니다. 오, 자, 패스미스인데요. 황보성일 감독 1라운드의 패배를 설득할 수 있을지요? 중앙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파고 들면서 역시 이 두산의 수비진들이 굉장히 터프하게 초반부터 네. SK 호크스 선수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이 초반에 그 SK 호크스가 이 기에 눌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반대로 얘기하자면 두산은 초반에 기를 잡겠다. 네. 뭐 이런 취지로 굉장히 지금 뭐 와일드하게 지금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패시브 사인이에요. 패시브 사인이 올라갔고요. 그대로 슛! 성공입니다. 첫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오승권. 자, 일단 기분 좋게 첫 골을 적당할 때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오승권 선수가 굉장히 영리하게 이 박찬영 골키퍼를 속이면서 완벽하게 득점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단발적으로 끝내지 않고 꾸준하게 오늘 경기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SK 호크스의 첫 득점은 오승권 선수입니다. 이 SK 호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의경을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서 오늘 승패를 또 결정질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자, 강정구가 중앙으로 다시 정의경 안쪽으로 투입. 북구 선수 옐로카드예요. 네. 혹시나 이 김동명 선수에게 볼이 연결이 된다면 득점 아니면 적어도 이 정도의 파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김동명 선수가 정말로 한국 대표는 피벗 선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부클 라조비치와 힘싸움을 펼치고 있는 김동명 나와서 볼을 잡아주고 다시 들어갑니다. 강전구 정의경 정의경 투입 김동명 휘슬이 울립니다. 역시나 지금 뭐 SK 호크스에서도 굉장히 지금 기선제압을 하기 위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의경 자 막아냈습니다. 파울이에요. 푸싱 파울이죠. 정의경이 슈팅하는 상황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김동명, 정의경, 다시 한번 정의경, 바운드 슛! 자, 잡아내면서 일단 세이브를 하나 해냅니다. 정말 SK 호크스 수비 조직력도 굉장히 네. 지금 짜임새가 좋습니다. 왼쪽 윙에서 성공! 바운드 슛 성공시킵니다. 2대 1. 자, 일단 뭐 기선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선수들이 더욱 화이팅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과한 액션들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어린 선수들이 정말 이 네. 분위기 타면 무서운 거거든요. 그만큼 본인 스스로들이 분위기 한번 타보겠다라는 의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SK 호크스는 지금 그게 필요한 거고요. 아주 필요하죠. 네. 자, 그 부분을 두산은 눌러야 됩니다.
천천히 볼을 돌리고 있는 두산입니다. 한세요. 지영진이 잘 막아냈습니다. 자, 지영진 골키퍼가 지금 잘 막아내면서 초반 분위기 끌고 있습니다. 슛 성공! SK 호크스 선수들 지금 초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김양국의 골이 터지면서 3-1이 됩니다. 좌중간에서 밀고 들어가면서 그대로 점프 슛 성공시키는 김양욱. 지금 같은 슈팅은 뭐 박찬영 선수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사각지역이었는데도 네. 완벽하게 득점을 성공시키는 모습이었어요. 네. 중앙쪽으로 정의경 잡기 직전에 적극적인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의경 슛! 슛하는 상황에서 일단 휘슬이 울립니다. 오늘 두산 초반이지만 네. 오늘 경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만큼 오늘 SK 호크스 선수들의 수비 조직력이 뛰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수비 막혔습니다. 자, 포크가 빠르게 연결 속공으로 갑니다. SK 호크스 속공에서 슛 성공! 4-1이 됩니다. 성점차 대단한데요. 자, 초반에 어떤 기세 화이팅으로 지금 분위기를 끌어가고 있는 SK 호크스입니다.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윤경신 감독. 아무래도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윤경신 감독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초반 들어가자마자 4-1 굉장히 뭐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났네요. 골도 충분히 던져줘야 되고 얘가 지금 플레이하게 포크가 지금 나오면 피벗이 이쪽으로 막아놓고 얘 앞에서 1-1의 지대가 1-1 최차항서 여기 나오면 여기란 말이야. 그러나 여기 있을 때 순간적으로 나오는 중에 다시 띄워주고 카카오톡에서 괜찮아. 대한핸드볼 살리자고 오케이! 괜찮아 지금 뭐 윤영신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경을 맡는 수비 선수가 원체 앞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연결을 좀 정확하게 하고 지금 한쪽으로 몰아놓고 수비들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이 1-1 좋은 뭐 정의경이라든지 강정구가 확실하게 이 1-1 돌파로 해서 득점을 한번 연결시켜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네. 자, 빠른 시간에 두산의 윤경신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하면서 분위기를 한번 다 잡아봅니다. SK 호크스 선수들의 초반에 파이팅 넘치는 분위기가 4-1 리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의경 계속해 주고받으면서 강정구입니다. 골을 놓쳤습니다. 지금 뭐 초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적극적인 수비로 공격을 계속해서 저지를 하고 있는 SK 호크스. 자, 조태훈. 조태훈의 슛! 골대 맞고 쳐넣었습니다. 리바운드 SK 호크스. 템포 조절을 하죠. 네. 네. 지금 뭐 초반에 굉장히 강한 기세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한타임 쉬어가는 SK 호크스 선수들의 모습이에요. 황보성일 감독이 뭐 어쨌든 SK 호크스가 딱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1패가 두산의 대패였습니다. 그렇죠. 11점이라는 엄청난 점수 차이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황보성일 감독이 네. 복수를 해주고 싶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자, 하태현 선수가 패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볼을 놓쳤습니다. 자, 그리고 공격으로 빠르게 전환합니다. 그대로 슛! 반드시 성공시킵니다. 김동명이죠. 김동명. 네. 속공으로 자 이번에 SK 호크스가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공수 전환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오승관 부클 라조비치와 자리다툼 몸싸움 과정에서 휘슬이 울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워낙 이 나승도 선수나 김동명 선수가 이 부크에게는 지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를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네. 뭐 부크 선수도 한국 선수들의 힘이 이렇게 강한가라고 약간 당황스럽고 좀 많이 놀랬을 겁니다. 네. 김동명 선수의 힘은 뭐 부크 선수보다 더 강하면 강했지 약하진 네. 않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부크가 잡아주고 다시 태연 점프 슛! 골대를 네. 맞았는데 뭐 지금 뭐 하태현 선수의 슛 시도는 굉장히 좋았고 슛 자체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강정구. 자, 4대2 두 점 뒤져 있는 두산입니다. 정의경 반칙 적극적으로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박지섭. 사실 지금 뭐 굉장한 압박 수비로 지금 SK가 두산을 압도를 하고 있는데, 수비 면에서 압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정의경 선수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경기를 풀어나갈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초반에 어떤 강력했던 SK 혹시의 분위기를 조금 이제 누를 수 있는, 그렇죠,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어떤 경기 운영이 두산에게는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아, 정의경 패스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다시 볼을 패시브 사인이에요. 네, 패시브 사인이 올라가 있고요. 자, 정의경 오버스텝이에요. 네. 자, 범실이 나오는데요. 지금 뭐 천하의 정의경도 이 정도의 압박에는 살짝 당황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뭐 두산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시간 충분하고 SK 입장에서는 뭐 네. 조금 더 밀어붙여야 될 뭐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SK 호크스 젊은 선수들의 이런 분위기에 또 뭐 휘말리면 안 되고요. 그렇죠. 뭐 근데 또 노련미가 또 두산 선수들에게 있으니까 그만큼 뭐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기 네. 때문에. 자, 바운스 패스 부크! 박찬혁 선방 슈퍼 세이브. 엄청난 세이브가 네. 나옵니다. 박찬혁 골키퍼. 뭐 몸을, 예, 그리고 몸을 네. 날려가면서 부크가 슛을 시도했는데 박찬영 멋지게 막아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부크! 네, 이번에는 힘을 조절을 해봤습니다. 부크의 자신의 첫 골 5대2입니다. 역시나 뭐 SK 같은 경우는 피벗 플레이어에 대한 이 경기 운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활하게 이 피벗 플레이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외곽 플레이인 유범준이 살아나야지 좀 더 원활하게 경기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쿠에게 한 번 더 투입하면서 부쿠가 이제 골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한 거는 SK 호크스는 상당히 좋은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외국인 선수가 이 경기를 임했을 때 얼마만큼 팀 동료들이 길을 많이 살려주냐에 따라서 네. 이 선수가 오늘 경기를 풀어나갈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쿠가 살짝 밀었는데요. 조태현 선수가 쓰러졌다가 일어납니다. 전반전 5대2 SK 호크스가 앞서가면서 진행되고 패시브예요. 있습니다. 자, 정의경 슛 성공! 구석으로 정확히 꽂아넣었습니다. 사실 이 부크 같은 경우는 1대1 수비에서는 사실 약점을 사실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도 이 윤경신 감독이 주문을 했던 거고요. 네. 김동명이나 뭐 다른 외곽 선수들이 밖으로 빠져주고 정의경이 부크와 1대1을 해서 득점을 올려라, 이런 주문들이 반응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유범준, 오승권, 하태현, 오승훈의 중앙으로 파우면 슛 막혔습니다. 김동명이 막아냅니다. 역시 뭐 브로킹에는 뭐 김동명 선수 네. 대단합니다. 수비를 성공해내는 김동명 선수입니다. 자, 뭐 완벽하게 뭐 벽을 세우면서 손으로 막아내고 있는 김동명. 사실 두산이 꽤 많은 점수차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느 순간 보면 야금야금 다 따라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모습을 오늘도 과연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김동명이 볼을 잡는 상황에서 반칙. 5대3 뒤져있는 두산입니다. 아, 정의경 강정구. 정의경 살짝 미끄러졌는데요. 피벗 쪽으로 투입! 볼을 놓쳤습니다. 미스리 울리지 않았습니다. 자, 유범준이 직접 끌고 들어갑니다. 자, 유범준 마운트 패스 슛! 성공! 아,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권은 두산으로 넘어갔죠. 네. 더블 드리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칙 선언이 됐습니다. 네. 선어버가 나왔고요. 강정구의 슈팅! 네, 지금 볼이 네. SK 선수의 손을 맞고 나갔다라는 판정이 있는데, 지금 뭐 심판 둘이 지금 합의점을 찾는 것 같은데 공격권은 다시 두산 쪽으로 네. 온 것 같습니다. SK 선수 맞고 나갔다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실 지금 뭐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점을 리드 당하고 있지만 네.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있어요. 급할 게 없다. 우리는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을 경기하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네. 겁니다. 자, 정관중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조태훈, 김동명 선수와 포클라조비치가 계속해서 지금 신경전이 네. 대단하죠. 지금 뭐 볼과는 상관없는 곳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서로진 네. 뭐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리 다툼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데요. 정관중 김동명 찬스예요. 다시 오른쪽으로 아, 네. 나가냈어요. 골키퍼 충돌이 있었습니다. 나승도 선수와 자 2분간 퇴장을 주는데요. 그렇죠. 나승도 선수에게 지금 2분간 퇴장 사인이 주어졌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뭐 조심스럽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정한 루즈볼 다툼이었는데 이게 2분 퇴장까지 주어지네요. 네. 윤경신 감독으로서는 좀 아쉬울 그런 판정이 내려졌고요. 자, 2분간 퇴장이 나오면서 두산이 지금 위기에 많이 몰려 네. 있는데 뭐 반대로 SK 호크스 같은 경우는 지금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분명히 저금을 많이 해둬야 됩니다. 네, 하태현 오승건 오른쪽 윙에서 슛 막아냅니다. 막아냈어요. 세이브를 해낸 박찬혁 골키퍼 그리고 정의경 수적으로 열세인 가운데 수비를 해내는 두산입니다. 정말 멋지게 박찬영 선수가 세이브를 해냈는데 네. 이런 게 정말로 두산의 박찬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키퍼를 빼고 황두엽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골키퍼 위치에 황두엽 선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경 찬스죠. 조태훈 성공! 작전 타임 SK 호크스의 황보성열 감독입니다. 역시나 지금 뭐 두산이 턱 밑까지 쫓아오니까 네. 황보성열 감독 입장에서는 작전 타임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태훈 선수가 파고들면서 몸을 던져서 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세트 플레이 두 개인데 네. 이 과연 저희가 알 수 없는 사인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네. 뭐 황보성일 감독 같은 경우는 이 세트 플레이를 하다가도 찬스가 나면 과감하게 네. 슛을 던져서 득점을 해라 라는 선수들에게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황보성일 감독 자신으로서도 반드시 어떤 이 서력을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경기가 이제 오늘인데요. 윤경신 감독으로서는 이제 앞선 상황에서의 판정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아쉬운 부분을 좀 어필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분명히 감독 입장에서는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이 심판들도 경기 운영진들도 이거에 대해서 잘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네. 사실 이 감독이 항의를 했을 때 바로 옐로 카드가 나온 거는 얘기를 하지 말라 뭐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정당한 어필은 해야죠. 네. 하태현 오셔 왼쪽으로 다시 하태현 안쪽으로 넣어주고 부크 이번에도 막아냅니다. 막아냈어요. 박찬영 골키퍼 네. 대단합니다. 박찬영 지금 뭐 박찬영 선수는 이미 부크가 어디로 공을 던질지 예상을 하면서 네. 방어를 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부크의 슈팅을 잘 막아내고 있는 박찬영 골키퍼고요. 부크도 조금 더 어떤 득점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슈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부크 선수에게 굉장히 많은 찬스들이 오고 있는데 완벽하게 득점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루트에 슈팅을 던져줘야 됩니다. 네. 정의경 흔들면서 정의경 오른손으로 역시 멋집니다.
자, 지금 골문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공격을 시도를 해봤는데요. 오승관 정확하게 위치를 다시 지정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윤경신 감독의 어필은 슛을 던져서 김동명이 브로킹을 해냈는데 네. 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심판이 휘슬을 안 불었는데 선수가 급해서 슈팅을 한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아무래도 빠르게 이제 경기를 플레이하려고 하는 거에 당연한데요. 그렇죠. 심판들의 좀 매끄러운 경기 운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승관 파워드입니다. 짧게 주고 자, 왼쪽 윙에서 방어슛 성공. 장동현 선수인가요? 뭐 멋지게 네. 득점을 시켰습니다. 장동현의 왼쪽 윙에서 바운드슛 성공시키는 모습입니다. 팀내 가장 득점이 많았던 장동현 선수인데요. 저 지난 시즌 신인왕을 먹은 장동현 선수 뭐 올해도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앞으로 이 SK 호크스를 이끌어 나갈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분간 퇴장이 다 끝이 났습니다. 부산도 이제 선수가 다 들어왔습니다. 정관종, 정관종 성공. 지금 옐로 카드가 좋을 것 같은데 네. 유범준 선수죠. 완벽하게 정관종이 이 유범준을 뚫고 개인 돌파를 하면서 득점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유범준이 푸싱 파울을 하면서 옐로 카드를 네. 받았습니다. 자 어느새 6대 6 동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많은 점수 차로 이기고 있어도 두산과의 경기에서는 다들 하는 얘기가 불안하다. 그만큼 저축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얼마만큼 저축을 해줘야지 우리가 두산을 이길까라고 선수들이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태네 슛 골대 맞고 넘어갑니다. 자, 요 흐름이 일단 자 황보성 감독에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같은 파이팅이 사실 지금 없는데 SK 호크스 선수들 좀 끝까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경기를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면에 두산 선수들 뭐 정말 조용조용하게 6대 6을 만들어냈는데 앞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겠죠. 네. 초반에 SK 호크스의 그 뜨거웠던 분위기가 다시 한번 연출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6대 6 동점 이제 역전의 찬스를 잡고 있는 두산입니다. 정의경 선수에게 뭔가 작전을 지시한 윤경신 감독이고요. 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의경 선수가 코트에서 경기를 하고 있을 때는 왜 유리하냐? 이 지도자 한 명이 같이 경기를 뛰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만큼 이 윤경신 감독 네.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거죠. 자, 정의경. 아, 조태훈 쪽으로 오른쪽 윙에서 슛 막아냅니다. 나승도 지영진이 네. 나승도의 슈팅을 정말 완벽하게 선방을 해냈습니다. 자, 이번에 대단히 다이나믹한 이 높은 타점에서의 슈팅이었는데 공격권을 계속해서 두산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전관중 가주세요. 김동명. 김동명 성공. 역시 김동명에게 공이 주어지면 네. 완벽하게 득점 아니면 옐로 카드를 만들어냈는데 이번엔 두 개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 어떤 정말 어려움도 네. 어떤 수비도 다 뚫어내고 있습니다. 김경신 감독의 주먹을 불끈지게 만들었던 김동명의 강력한 힘입니다. 그렇죠. 이번 같은 득점은 한 골 이상의 의미가 네. 분명히 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7대 5 역전에 성공한 두산입니다. 자, SK 호크스 지금 역전을 당했단 말이죠. 그렇죠. 경기 시작하자마자 좋았던 분위기 자 일단 뒤집어졌는데요. 부크 하태영 유범주 오승건 빙근 돌면서 반칙. 혹시나 나승도 선수 수비력은 네. 정말 리그 최상급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좋은 모습으로 이 SK 호크스 선수들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SK 선수들 뭐 아직까지 당황할 필요 없어요. 많은 점수차가 벌어진 것도 아니고 단지 지금 1점 리드 당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태현 성공! 하태현의 슈팅이 어느 정도는 약간 이 럭키 슛이 아니었나라고 싶습니다. 이 수비수의 손에 맞고 공이 굴절이 되면서 이 박찬영 골키퍼가 중심을 좀 잃었던 것 같습니다. 7대7 동점. 자, 팽팽한 승부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전반자 2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SK 호크스의 분위기였다면 경기 중반으로 갈수록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팽팽한 흐름을 만들어 놓은 두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의경이 슈팅. 자, 골키퍼가 잘 막아냈고요. 공격으로 네, 멋진 세트 플레이였는데 네. 득점과는 연결이 안 됐어요. 오승권. 과연 SK 선수들이 이번 공격 타이밍에서 재역전을 해낼 수 있을지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영진 선수 골키퍼의 오늘 SK 호크스 활약 상당히 좋고요. 그렇습니다. 뭐 SK에서는 굉장히 또 고무적인 게 아직까지 이창우가 나오지 않았다는 네. 점도 네. 오승관의 슈팅! 네, 7m 드로예요. 7m 드로가 전원이 됐습니다. 오승권이 돌파하면서 슈팅을 시도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자, 여기서 김동명의 반칙. 그렇죠. 지금 이제 7m 드로를 막기 위해서 이제 박찬영 선수가 나오고 김신학 선수가 대신 한번 나와봤습니다. 네. 장동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골키퍼가 김신학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슛 가볍게 성공시키는 장동현 8대7. 다시 한 점 앞서는 SK 호크스. 골키퍼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는 장동현 네. 선수의 7m 드로 슈팅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사실 이 1차전 경기와는 정말 다른 양상으로 굉장히 재밌게 풀어지고 있는데 네. SK 선수들은 지금 활활 타고 있다면 아직까지 이 두산은 침착하고 뜨겁지 않고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이 불꽃이 튀어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관중이 자 패스미스 가로채기 성공. 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태현이에요. 하태현의 골파 1대 하태현 성공. 9대7 2점차. 이런 분위기에 살려줘야 됩니다. SK 입장에서는 8대8 동점으로 와 있습니다. 정의경 SK 호크스가 초반의 분위기를 일단 잘 잡았기 때문에 지금 뭐 팽팽한 흐름을 갈 수 있고요. 그렇죠. 지금 두 골을 리드해 나가는 SK 입장에서는 이 전반을 마치기 전까지 네. 오펜스 파울이에요. 공격자 파울 조태훈. 조금 더 저축을 좀 해놔야지 후반에서도 원활하게 좀 경기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여기서 가로챙이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하태현 선수 골파의 1대1 상황에서 성공. 8대7에서 9대7로 가는 득점이었습니다. 지금 또 황보성일 감독 같은 경우는 심판 판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어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이런 판정들로 인해서 경기가 좀 삐끄덕거리는 모습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자, 두 점 다시 리드를 하고 있는 SK 호크스입니다. 이 리드를 계속해서 지키면서 전반 이어갈 수 있을지. 하태현, 오승권, 이범준 벗어납니다. 정의경, 정관중, 정의경이 다시 받고 정의경! 야, 대단하나요? 야, 이런 슈팅이 네. 들어가네요. 몸따로입니다. 예, 완전히 중심을 잃은 상태인데 네. 어떻게 이런 슈팅이 성공되는지 정말 신기에 가깝습니다. 네. 네.
골키퍼는 당연히 몸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팔도 빠진 상태라 네. 이 지금 체중 이동에서는 이 저 각도로 슈팅이 나오기 힘든데 정말 완벽하게 골을 성공시키는 정희영 선수였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핸드볼 최고의 테크니션 정희영 선수의 그 진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아, 멋있었습니다. 네. 진짜. 9대 8 한 점 차 앞서가고 있는 SK 호크스. 하태현, 오승건, 이범준, 오승건, 자 박지섭이 들어왔습니다.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나승도 선수들의 감정이 순간적으로 좀 격해지는 상황이 네. 나왔는데요. 지금 오늘 경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양팀 선수들 굉장히 지금 신경이 날카로운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간에 부상 조심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범준, 박지섭, 자 빠르게 패스 돌립니다. 한태현 슈팅 막아냅니다. 박찬영 골키퍼. 자 두산이 동점으로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희경 연속 득점 9대9 동점. 아 역시 정희경이 어려울 때는 살림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트 밖에서는 뭐 윤경신 감독이 아버지라면 코트 안에서는 뭐 톡톡히 정희경의 엄마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을 두산으로서는 정말 보기 좋습니다. 네. 자 다시 동점으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하태현, 오승권, 이범진이 부크입니다. 부크의 슛. 7m 드로예요. 반칙을 얻어내고 있는 부크 7m 드로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부크는 어쨌든 이제 이런 스타일로 아무래도 이제 수비가 많이 따라붙으니까 반칙도 많이 얻어내는 그렇죠. 이런 플레이를 네. 해줘야 되고요. 이 마지막까지 슛을 시도하면서 7m 드로를 만들어냈고 그로 인해서 뭐 2분간 퇴장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크는 공격에 임해줘야 됩니다. 장동현 선수가 7m 드로 성공시켰습니다. 10대9 다시 앞서는 SK 호크스. 정관중! 지영진이 네. 속지 않고 스피드슛을 잘 막아냈습니다. 오늘 지영진 골키퍼의 활약이 상당히 좋은 SK 호크스입니다. 뭐 이 정도의 선방을 해준다면 굳이 뭐 이창우가 안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스피드슛을 발을 쭉 걸리면서 각도를 잘 만들어냈던 지형진 골키퍼. 사실 자 반대쪽으로 한번 길게 넘겼는데요. 정관중 선수에게 이제 반칙을 선언했고요. 그렇습니다. 옐로우 카드가 주어졌죠. 사실 이런 경기들이 지금 리그 1, 2위 팀들의 경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뭐 1차전 대회 때는 사실 SK가 많이 무력하게 경기를 져줬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재미난 경기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부캐 반칙 선언이 됐고요. 정관중이 빠르게 갑니다. 오른쪽으로 나승도 점프 슛! 나승도 성공! 10대10 동점! 정말 나승도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윙 플레이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큰 키로 이용한 멋진 슈팅을 성공시켰습니다. 점프를 통해서 바운드 슛 마무리 짓고 있는 나승도 선수입니다. 이제 전반전 28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주 팽팽한 1, 2위 간의 맞대결. 선두권 팀들 간의 경기답게 아주 팽팽한 승부, 그리고 멋진 기술들,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승권, 유범준. 자, 좁혀 들어가면서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가버렸습니다. 막아내고 있는 박찬영 골키퍼. 다시 한번 또 한번 역전의 찬스! 임덕준 성공! 역전이에요. 또다시 역전 두산입니다. 지금 뭐 플레잉 코치죠, 임덕준이. 팀 내 가장 큰 맏형으로서 사실 이 젊은 선수들과 뛰면서 체력적인 부담감도 굉장히 클 텐데 정말 뭐 아직까지 뭐 살아있는 발 스피드로 굉장히 멋진 득점을 해냈습니다. 임덕준의 득점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오승권 뭐 앞서 오늘 지선이 하고 있는 두산과 SK 호크스인데요. 강하게 밀어내고 있는 나승도.
오승권 슈팅이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어요. 자 그리고 공격수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정관중에게 넘겨줬고 정관중 임각주 템포를 조율합니다. 시간은 이제 29분을 넘어섰습니다. 11-10. 자, 과연 두산이 앞서면서 전반이 끝이 나게 될지. 그만큼 지금 수비에서 SK 입장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네. 분명한 거는 이번 수비를 성공시키고 역습을 해서 동점으로 전반을 끝내자. 정인경 성공! 아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정인경의 날카로운 정말 상대의 허를 찌르는 그런 멋진 슈팅이었습니다. 12-10. 자 이제 두산이 두 골차 앞서갑니다. 분명히 뭐 한 3-4분 전만 해도 SK가 두 골을 리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순간적으로 두산이 좀 라인 크로스예요. 네. 네, 라인 크로스고 자, 마지막 공격 찬스가 남아 있습니다. 두산 정관중 자, 왼쪽 사이드 라인 아웃이죠. 네. 네. 정확히 위치를 다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해서 시간이 다 흘러갔습니다. 전반전 30분이 이렇게 끝났는데 네, 12-10으로 결국 두산이 네. 두 골 앞선 가운데 전반의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초반 기선 제압을 했던 SK 선수들 굉장히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나 두산이 조금씩 상대를 압박하면서 전반전 두 골을 리드하면서 끝냈습니다. 역시 이것이 형님들이 아우들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전반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계방송 잠시 뒤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여기는 인천 선악체육관입니다.